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으니까, 오늘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꾸며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경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오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오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5계명의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말씀 중에서 첫 계명이란 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첫 계명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참 중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면 난 최선을 다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조금 찔리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말만 턱 하면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거죠. 아버지? 머리 아파.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아우, 우리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 빨리 차라리 안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셨다는 거죠. 어머니? 아, 어머니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왜냐면 맨날 야단하고 잔소리하고 나한테 욕하고 심한 말을 얼마나 나한테 퍼부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그 욕하고 생각하면은 예, 정말 이렇게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워.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부모님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저랬으면 참 부러웠는데, 그런 우리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마음의 감동이 안 된대요.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찡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우리 자녀 키운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예,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떨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다양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잘 키워주신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신 부모에게만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그냥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모가 여럿대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부모,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았고요. 보면은 내 모습이 우리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물려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예, 아이들 한순간에 다치잖아요. 예, 한순간입니다. 전쟁을 하고요. 이슬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한순간이라도 붙잡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면 예, 안전하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개처럼 움직이고 벼락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런 아이를 잡아가면서 키워준 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까지 걸을 때까지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없이는 예,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이렇게 갈아서 키워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인데요. 근데 우리 부모가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사실 부모치고 자녀에게 애틋한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부모란 존재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잘한다고 하는 내 마음하고 다르게 우리 자녀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심한 욕을 할 때도 있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아, 그때는 이렇게 할 걸, 저 때는 저렇게 할 걸.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태어나는 예, 우리 죄 중에서 우리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를 낳은 우리 부모도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죄를 가진 우리 부모고 나고 허물이 많은 우리니까 자녀를 정말로 잘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이런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란 존재는 자녀에게 애틋한 그 모성애와 부성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앞뒤 미사여구 다 자르고 부모한테 잘해라 합니다. 그래야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는 절대적으로 잘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떻게 하지? 아는 척 할까 말까? 아주 고민을 합니다. 모른 척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짓고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나는 순간 그 소녀는 얼굴 보고는 모른 척한 고개를 돌려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얼굴에 심각한 화상이 있고 일그러진 아주 보기가 좀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을 한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창피해서 어머니를 부르기가 참 어려웠고 누구 내 엄마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참 부끄러웠는데 그날따라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가 누구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응? 그냥 아는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엄마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딸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어른듯이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귀등으로 들었잖아. 아는 아줌마.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잤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어느 날 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빠가 없이 혼자 몸으로 살아가야 했던 어머니였는데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있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환하게 불이 났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불난 집 어떻게 하면 끌까 웅성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이분은 생각이 난 거죠.
저 안에 내 딸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불길을 해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은 말리죠. 그렇지만 들어가서 그 아이를 담요에 사서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감싸서 불길을 피해서 아이는 무사히 구했는데 나무토막이 불덩어리 나무토막이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그렇게 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입은 훈장이죠. 그래서 그날 밤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울고 또 울고 그제서야 그 딸은 엄마의 얼굴이 왜 그런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내 눈에 부족한 우리 부모지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그 삶의 흔적들이 다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드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어디에서 공경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주일날 부모를 혼자 놔두고 교회 가는 이 자녀를 이해를 못하죠. 그걸 좀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선택하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말씀만 순종을 하는 거죠. 주님과 다른 말씀을 할 때는 그 순종하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모르는 부모에게는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섬기면서 주님을 아시도록, 알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내가 뭐 존경할 거리가 없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존경하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 자체가 존경받을 대상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기를 낳은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복을 주세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서 장되고 장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 들으면은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보상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혹 여태까지 돌보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전화하시거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부모 되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건 아버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들아 자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성나게 하지 말래요. 분노가 생기게 하지 말래요. 화가 나게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애들이 해야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뭔가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를 교육한다고 잘못 산 것을 고쳐야지 아이가 바른 아이가 되지 훈계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책망하고 어떤 때는 체벌도 하는데 그것이요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고 채찍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난 게 아이에게 다 풀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엄마들은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목소리라든지 그 말투가 아이에게 곱게 나갑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를 내 화풀이 대상으로, 내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빠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은 밖에 사회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내가 쟤를 키운다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쟤가 하는 행동이 저 따위야? 이러면서 화가 나서 그냥 이 화를 그냥 아이한테 풀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야단, 자녀가 야단을 맞을 때는요, 뭐 때문에 야단을 맞는지 알고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화가 안 나요. 노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갑자기 아빠 기분이 나쁘면 한 대 맞아. 엄마 기분이 나쁘면 어디서 욕이 막 쑥쑥 날아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이 마음이 화가 나요. 노엽게 된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사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해서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돈도 벌고 자녀들 결혼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생활에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한테 하는 모든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식이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 분노가 쌓이도록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명도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원하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 번 그 소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일할 건강을 주셨고 일할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일한 그 소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을 하는 것이 잘하는 교육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칭송받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내 생각, 내 고집 우리가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릴 때 돈 없어서 공부 못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 먹을 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주는 게 최고로 자식을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자, 어느 날 저기 저 뒤에 의자 있는 저 구석에 어떤 여자분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요. 사랑의 집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시는지. 근데 말을 못 하시더라.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계속 이제 옆에 있다가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답하시기를 아들이 중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남편도 먼저 돌아가셨대요. 혼자 남았대요. 핏줄이라고는. 그래서 이 사연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아들을 떼놓고 어릴 때부터 한국에 나와서 본인 불법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보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 아이 대학교 갈 등록금 벌어서 내가 등록금 대줄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대학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전화로밖에 통화를 못하죠. 불법이니까 못 갔잖아요. 한동안 못 만났죠.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은 엄마 중국에 와 같이 살자. 중국에서 같이 살잖아. 엄마 있어야 돼 옆에. 엄마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너 대학교 가야지. 근데 얘는 엄마, 나 살고 싶지가 않아. 우울증에 걸린 거죠. 어릴 때 그 사춘기를 엄마 없이 남의 손에서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도 없는데 내가 너 등록금 벌어야지, 너 열심히 조금만 더 참아 이러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몇 달 후에 살고 싶지 않은 게 정말이었던, 진심이었던 거죠.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이 아들이 정녕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몰랐던 거죠. 아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엄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내 생각에는 이 아들에게 돈만 주면 좋은 엄마 노릇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중국 아들도 이 세상에 없는데 중국도 못 가고 장례도 못 치러주고 또 앉아있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정말 한탄스러운지 계속 눈물밖에 안 난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참, 우리는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이별을 해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사는데, 정작 그 돈 자녀가 써보지 못하고 이 자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녕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자녀의 생각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근데 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되면 돈 버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뭘 원하는지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기가 울면은 우리는 맨 먼저 뭐라 그래요? 뚝! 울지 말라 하죠. 왜냐면 아기가 울거나 어린 아이들이 울 때는 그 우는 거는 언어예요. 말 못하는 아기가 울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우니? 뭘 이렇게 봐야 되고 말은 하지만 어디 가서 울면은 너 왜 우니? 힘드니? 피곤하니? 속상하니? 우는 마음을 먼저 알아주려는 그 마음보다는 뚝! 그만 울어. 남자는 강해야 돼. 뭐 여자가 울면 안 돼. 그 아이의 생각에는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도, 지역장님도, 예, 우리 목사도, 장로님도, 왜냐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이 생활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버려야 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울면 이제는요, 왜 우니? 하세요. 자녀가 화나 있으면 왜 화났니? 뭐가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그렇게 뚱해가지고 엄마가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러니? 야단부터 치지 마시고. 인사 안 하고 뚱하고 앉아있는 게 내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 너 왜 나 기쁘게 하지 않니? 너 왜 엄마 아빠한테 사근사근하게 인사하지 않니? 이러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으면 그 아이의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상황이 있다고요. 지금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에 맞추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에 나의 시선을 옮기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너 어디 안 좋은 일이 있니? 뭐가 화났니? 근데 네가 인사를 안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인사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엄마가 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앉아있냐고 뭐 야단부터 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의 초점을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자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우리의 교육법을 자녀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교육법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도 그리하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지 이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예, 된다고요. 자,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요. 편애하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친 체벌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은 굉장히 많이 컸을 텐데 이미 이제 교육을 할 시기는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를 이제 잘 교육하는 이런 시기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도 이제 손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교육했는가 생각하니까 둘째가 너무 아파가지고 첫째한테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내가 이제 봤더니 4살짜리인데도 어른처럼 취급을 했고 6살인데도 동생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면서 동생 돌보라고 했고 이렇게 이 아이에게 맞지 않게 내가 너무 요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군대 가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못해줘서 이것저것 부족해서 미안하다. 너 힘들었지. 우리는 동생 아픈 것만 생각해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군대 가는 그 장면이 눈물을 그냥 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야지 서로 마음이 풀려요. 자,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한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자녀와 관계를 이렇게 한번 회복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평 있어요. 불만 있어요. 툭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녀도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자,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근데 이제 이 자녀에게는 무조건 오냐오냐 그 자녀의 시선에만 맞추는 것이 좋은 교육은 아니죠. 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규범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의 규범은 말씀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학원 너무 많이 가르치는데 말씀은 안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기초를 하나님 말씀에 두게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본을 흔적을 보여야 됩니다. 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온 문설주 온 지방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그 말씀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흔적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전혀 하나님 관심 없어. 너 잘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요?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을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가 장성하면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십니까? 나를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산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좋은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가 가까이 살아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손자를 돌봐주는데 6살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하루는 나한테 큰 소리를 친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디서 그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얘가 이제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아빠가 이렇게 화내고 소리쳐? 나는 아기라서, 아기라고 그래요, 6살인데. 나는 아기라서 아빠한테 배워. 그러니까 아빠를 혼내. 아빠가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걸 할머니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예, 똑같이 해도 된다고 배웠으니까.
할머니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자기는 그게 왜 잘못한지 몰라요. 아빠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하고 야단친 화를 낸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빠를 혼내라고 아빠를 일러주는 거죠. 그대로 배워요.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쓰는 말을 보면 집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 수가 있고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붙들고 살아가는 흔적을 먼저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상수한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가 하되 단지 이 자녀의 규범은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반한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해야지 주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